하단 들어가는 초입에 왼쪽에도 지금 저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 대피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피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에?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신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정릉이야? 정림? 아, 정림에. 아까 정림이지. 정림. 우리 정림 왔었잖아요. 정림도 아까. 어르신, 저기 길 건너편에 집 불. 있잖아요. 거기 불이 지금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네, 길 건너편. 저기 지금 길 건너편. 개울 건너편. 사람이 한 분이 피신을 안 하시고 있어요. 저 할머니, 이장님, 저 집까지 부쳤대잖아요, 지금. 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저러면. 인명사고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두명 나면 큰일 난다고요. 지금 가셔서 빨리, 이렇게 트럭이라도 빨리 모시고 오셔야 된다니까. 우리 승용차가 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이 하나,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불이 하나만 쟤만 툭 하고 집으로 떨어져 버리면, 저기 수키로도 날아가 버리는데, 아이 어떻게 그렇게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인가. 어르신들 말 정말 괜찮대요. 괜찮대요. 어떻게 이게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냐고. 말이 됩니까? 이제 이장님도 화가 났어요. 왜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지금 불이, 바람이 지금 계속 집 쪽으로 지금 붙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거는 금방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불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그쪽으로 옷 뒤로 빠져나가세요, 할아버지! 그건 못 맞는다니까요! 그 위에도 붙었어요, 위에도! 불 근처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불 근처 가지 마세요! 경찰 왔습니다. 경찰 왔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차 왔어요! 빨리 저차 타세요! 같이 갔습니다, 이장님. 그러니까요. 이장님도 가시는데. 아이고. 야, 현재야. 혹시 요 가까이 가서 방송 좀 해라. 여기는 3년 만에는 나왔다 하더라. 이쪽에 집은 불 켜진 데는. 아, 거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왼쪽 집도 없어요? 저기 깜깜한 집에는 일단은 옆에서 깨우는데 하진이 집이 없나? 하진이는 없어. 돌려요, 우리도. 위험해. 위험하니까.
아, 비가 불타고 있어. 저기가 이쪽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되는데 저기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쫓아 들어가도 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누가 좀 계시는지 모르니까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경찰들도 있는데 할아버지 집은 바로 코 앞에까지 다 왔는데 할아버지 집 앞에가 다 왔어요. 그럼요. 저 항상 불이 저쪽에서 있는 불똥이 이쪽 산에 그냥 옮겨요. 이제 가네요. 이제 경찰도 가네요. 안 나오니까. 급증이 되나요? 경찰이 갔습니다. 경찰이 할 일과 소방서가 소방관들이 할 일 그리고 PD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좀 명심을 해주세요. 여기도 지금 불똥이 다 튀어버렸잖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나른다니까. 불똥이 지금 어디를 튈지 모르는데. 아까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개. 지금 저 녀석이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 소방관들이 지금 불이 워낙 지금 큰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자원들이 부족하니까 하당 안에도 지금 많은가 본데. 아이고 지금 할아버지 집 앞에 코앞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 아 끝까지 저기 싸우고 계시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위험하신데 비키세요 바람이 더 분다고요! 바람이 더 불어요! 빨리 피신하세요! 욕하고 계세요. 대피하라고 했더니 욕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 저지선을 확보하고 물 뿌리고 계세요, 계속. 할아버지가 나름 노하우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물 뿌리고 계시면서 저한테 욕해요, 욕한 거. 저 저지선을 미리 맞불로 뜻이 물로 뿌려갖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불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 와 세상에. 아 정말 할아버지. 할아버지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할아버지 승리하셔서 주변 정리를 하고 또 나와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강아지 어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강아지 그 두 마리 이상 없습니다. 강아지 이 와중에 강아지 걱정하신 분들도 우리 계시던데요. 강아지 정말 걱정되죠. 그 목줄 풀어주셨는지 강아지 소리도 어제 나진 않았고요. 어쨌든 집은 무사합니다. 여기도 반대편에 오면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그 조그만 1톤 아 할머니 나와 계시고 강아지 두 마리 나와 있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 지금 풀어놓은 상태라서 아 정말 다행이고요. 어제도 풀으라고 소리를 막 너무 질렀더니 더 진입하겠습니다. 더 진입해서 이쪽까지도 이 집도 지금 정림입니다. 어제 주소까지 던져줬죠.
형 정명 1리 하도 왔다 하도 왔다 갔다 했던 곳이라 맞죠? 정림 1리 동해관 정림 1리 동해관 이제 욕을 막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 두 마리 있고요. 이제 낮이니까 막 감이 다죠. 밤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혹시 승용차라서 그날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 둘째 날이죠. 들어와서 할아버지 모시고 만약에 모시고 갔었으면은 저 할아버지 집 다 태워 먹어서 저 집 태워 먹은 거 제가 보상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이거 엄청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소리사 짓다고 말은 안 할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그냥 끝낼게요. 제가 그놈이다 말하면은 아마 제가 여기서 뭐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피해가 많으시죠? 무사히 살아있네요 얘들. 괜찮아 얘들아. 아저씨 착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도 강아지 있어. 아버님 제가 사실은 사과를 드리러 온 거예요. 아버님 그 노하우가 있는데 노하우가 분명히 있고 또 여기 이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지 당연히 그거 더 안타까워서 소리를 질러서 그걸 전심으로 사과를 또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아버님 정말 빨리 마음 추스르시고 물이 여기 앞에 올 때까지 안 무서웠어요. 말도 못하지 뭐 쓰러졌는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키시려고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아니 이제 지금 저기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가수원에서 그 약치 소독하는 그 약대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잡았어. 그러니까요 그거 아씨. 그러니까 그 잡는 게 아버님 근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은 넘으셨어요? 70이요? 네. 74세예요. 아니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암암 물이 펌프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타고. 아니 근데 약간만 넘으면 이게 집이 몰라다 까지 다 휘감었죠. 제 말은 휘감아 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신 있게 이렇게 입어봐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대피를 안 하신 이유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냥 사수를 해야 되는? 목숨을 걸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집 해먹죠. 나가면 그냥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탈 텐데 그냥 어떻게 그냥 잡는 데까지는 잡아야지. 겁은 나셨죠? 아유 겁나다 아프냐 쓰러졌는데 뭔데 여기서 쓰러지기까지 그래가지고 일리박 집으로 들이치는 거 해가지고 우선 샘플부터 대자고 그 약친 그거 가지고 우선 그래도 큰 이렇게 불이 식 없는 거는 그래도 불꽃을 좀 내려앉혔죠. 하고 이리 쭉 했는데 벌써 하루 전에 사전에 물을 좀 충분히 뿌려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가수원까지 하루 쟁인. 그러리구나. 집주인이 뿌려가지고 저기까지는 불이 갔어요. 내가 여기서 저기 불 밑 산 밑에까지 불을 끄고 이제는 괜찮겠네. 여기는 이제 그 갈대들 풀이 많았었고. 그 저기까지 불을 맞불이 가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방향이 바꿔가지고 확확 들이치더라고. 그게 바람이 360도 바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제일적인 게 이제 이쪽에 이제 오건 다 끄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냥 근데 마침 그 호수가 또 어디에 꺾였는지 안 나와. 갑자기 그 물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미리부터 그 다라에다 여기저기다 다라에다 물을 많이 받아놨어요. 여기도 이제 물을 대충 뿌려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쓰러지는 것까지도 못 봤어요 제가. 아유 정말. 여기서는 불을 안 오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 잔목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맞은편에서 봤죠. 뒤집어서 그냥 불이 뒤집어 뒤집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하셨어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엉봉산 또 갔다가 또 아버님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에 제가 금방 또 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네. 예. 없어야죠. 정말 실감하게 됐습니다, 방금.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다.